음반의 여왕은 김연아, 빙속 여제 이상화. 그렇다면 설원의 최강자는 누구일까요? 역시 한인입니다. 스노우 프린세스라고도 불리는 스노우보드의 최강자 클로이 김이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. 벌써부터 가장 주목받는 평창 올림픽의 스타 등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이우수 기자가 소개합니다. 하프파이프를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라가는 작은 체구의 한 여성. 거침없이 공중회전 기술을 선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스노우보드 대표팀 선수로 출전한 한인 2세 클로이 김입니다.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종목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. 남자 선수도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경기지만 1m 57cm, 52kg의 왜소한 체구 클로이 김 선수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. 지난 2000년 남가주에서 태어난 클로이 김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남자 스노우보더 숀 화이트 선수와 함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경기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. 클로이 김 선수는 지난해 US 그랑프리에서 백투백 10L이라는 기술로 100점 만점을 받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계올림픽 출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Realistically, this is my first Olympics, so I think I just want to go in and experience everything to the fullest and do the best I can. But obviously, I'm not just thinking about winning or podiuming. I genuinely want to go for the experience. My parents are from Korea, and a lot of my family will be there, so I just want to make new memories and have a good time. 클로이 김 선수는 지난 1982년 이민 온 한인 김종진 씨와 윤보란 씨의 3녀 중 막내로. 4살 때부터 스노우보드 기량을 나타낸 천재 스노우보드로 통합니다. 클로이 김 선수가 출전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0일과 13일 피닉스 스노우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.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.